니어이 백토스 안테나 근처에서 때립니다. 정확하게 덮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엔 니콜의 공격 실패. 네, 데스티니 선수 브로킹 부분도 8입니다. 지금 한 손이 아니라 양손에 걸쳤습니다. 그렇죠. 높. 최선아 오른쪽 각도 깊게. 네. 데스티니가 성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니콜 선수하고 정대영 올 시즌 초보다는 좀 바뀌었는데요. 네, 그렇죠. 일명 폭탄 머리로. 그러네요. 데스티니가 오늘 고공할 리시브 먼 거리에서 뛰어나옵니다. 터치업. 네. 네, 데스티니 선수는 오늘 공격 성공률이 57%가 넘습니다. 예, 초반부터 김상이 방향을 틀어줍니다. 데스티니의 강타 들어갑니다. 네, 오늘은 데스티니 선수가 쪽으로 밀어때리는 공격을 지금 많이 하거든요. 예. 그만큼 타점을 살리는 거죠. 팀 통산 김상이 높게 뽑아줍니다. 중앙에서 호위 공격 내리꽂 칩니다. 그렇습니다. 공간이 많이 났네요. 뭔가 지금 휑하게 비어있는 느낌. 그 빈 공간을 데스티니가 공략했습니다. 다시 공격시로 통합니다. 이호희의 빠른 반응. 니콜 머리 맞고 떨어집니다. 네. 상당히 높기 때문에요. 네. 그것을 완벽하게 두 손으로 잡아내고 있네요. 왕쪽 김상희 슬쩍 봅니다. 백토스 안테나 근처로 스트레이트 공격. 네. 백토스 높은 타점으로 뽑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의 안테나 꼭지점. 리시버 김상희 백토스 데스티니 길게 데스티니 때립니다. 네, 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타점도 잘 잡히고 있고요. 예. 이 여자 선수가 출산을 하고 나서는 완벽한 컨디션으로 올리면 거의입니다. 백토스 데스티니 후커. 네. 터치아웃 니콜에게 보냅니다. 네, 데스티니 선수의 브로킹 득점이에요. 정확한 차단. 네, 오늘 어디 될까요? 김산희의 선택 파고드는 데스티니. 아, 첫 네. 득점. 자, 지금은 없거든요. 그렇군요. 자, 오늘 세터의 지략 대결이 아닙니다. 데스티니의 스파이크 서브 득점. 아, 네. 아, 데스티니 은행 서브도 점차 올라오고 있거든요. 김희진 선수도 그렇고요. 네. 자, 특히나 아, 잡았습니다. 김산희 선택 가운데 후이. 아, 네. 꽂힙니다. 자, 지금 공격은 올라오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네. 꽂았습니다. 연속 득점에 성공하는 데스티니 후커. 높이 올렸어요. 강 서브 안쪽. 네. 다시 한번 서브 득점 역전 포인트. 어? 그렇군요. 이숙자 이소리온이 가장 잘 아시죠. 그렇죠. 자, 지금 오늘 아주 흑입니다. 최선아 그리고 데스티니. 네. 대각선 지연이 올렸습니다. 정확한 리시브입니다. 오른쪽 호위. 아, 데스티니. 네. 다시 오늘 아주 팽팽한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산희의 머리 위에 정확히 올려줍니다. 이정철 감독도 세터를 바꿔줍니다. 김산희 남지현 받습니다. 김산희 어디로 갈까요? 오른쪽입니다. 호이 데스티니. 자, 김주아 앞에서 타점. 흔들렸어요. 서브 득점. 네. 올라갑니다. 데스티니. 네, 잘 꺾습니다. 정확한 공격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데스티니 서브 득점. 네. 남녀를 통틀어서 서브 신기록을 가지고 있는 데스티니 후커. 오늘 경기 자신의 첫 번째 서브. 김산희 백어택 데스티니. 자, 서브. 뒤쪽으로 데스티니. 자, 이번 남지현이 살려냅니다. 다시 한번 데스티니. 네. 터치아웃입니다. 지금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요. 데스티니의 공격 성공. 점수 15대 13이 됐습니다. 19. 다시 김희진. 그리고 데스티니 백어택. 네. 리시브 좀 짧았습니다. 백어택 데스티니. 몸은 상당히 가볍고요. 네. 올라가서 타점을 이용한 스피드 있는 공격을 해주고 있는데. 남지현. 김산희 백토스 스파이크 데스티니. 네. 가볍네요. 아, 데스티니. 어렵게 살렸고 막힙니다. 네, 동점 데스티니. 역전으로 갈까요? 데스티니 쪽 스파이크 터치아웃. 네. 역전. 이현 쪽 김산희 백토스 데스티니. 자, 리시브는 약간 불안했지만
깔끔한 토스. 김산이 백토스 데스티니 이동 밀어넣기 걸렸습니다. 그리고 백어택 터치아웃입니다. 서브 김희진 움직입니다. 뒤쪽에서 데스티니. 네. 오늘 IBK가 이러한 유형의 랠리 도중에 데스티니 선수에게 올려주는 부분 아주 정확하게 올려가고 있죠. 네. 김희진 속여주고 데스티니 지금 어렵게 받았습니다. 데스티니 터치아웃입니다. 오늘도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IBK는 리시브만 되면 데스티니가 해결을 해줄 수 있거든요. 남지현 리시브 뒤쪽으로 데스티니 한 송이 맞고 터치아웃. 약간 불안했습니다. 백어택 데스티니 이나연 맞고 네. 나갑니다. 김산이 데스티니 쪽으로 백어택 성공. 아, 지금도 입니다. 아, 어렵게 받았습니다. 언더토스 스파이크 안쪽입니다. 네. 김산이 뒤쪽으로 오른쪽 후위 네. 데스티니 쉽게 끝날 것 같던 GS 칼텍스의 4세트가 어느새 동점까지 받았고 다시 한번 스파이크 안쪽입니다. 데스티니 올려놓고 중앙에서 데스티니 3대였습니다. 7대5입니다. 안쪽 네. 데스티니 서브 득점 두 개 기가 막힌 코스로 떨어집니다. 자, 김산희 선수의 블로킹 이후에 또 연속 득점을 하고 있는 기업 잘 보냅니다. 오른쪽 데스티니 꽂힙니다. 그 아주 효과적인 서브를 넣고 있습니다. 가운데 다시 한번 백어택 이번엔 득점 데스티니. 뒤쪽인데요. 데스티니 득점이에요. 왼쪽입니다. 데스티니 네 안쪽에 떨어집니다. 올라갑니다. 가운데 뜹니다. 안쪽 약속이 되어 있는데 오늘 흥국생명 선수들의 자 김원의 디그입니다. 다시 가죠. 데스티니 안쪽이에요. 네. 자 김원의 선수 디그 올립니다. 왼쪽으로 이재영 스파이크 막힙니다. 네. 하지만 데스티니 선수가 완벽하게 지키고 있었죠. 1세트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정철 감독에게 한번 혼이 났던 데스티니인데 리뷰로 봤습니다. 빠르게 왼쪽 스파이크 잡힙니다. 네. 19대15 박미희 감독의 첫 번째 타임아웃. 괜찮아. 지금 때리는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잘 봤습니다. 데스티니 안쪽 20점 대 한 점 승부로 이제 이어집니다. 자 지금도 김원의 선수의 김산희의 선택 오른쪽 데스티니 득점. 자 랠리가 이어집니다. 가운데 뜹니다. 네. 지금까지만 해도 뭐 보시다시피 외국인 선수 한 명만 득점이 많아도 경기. 네. 자 이번 리시브 정확합니다. 가운데 후위 라인 네. 안쪽. 자 얼마든지 다양한 패턴 플레이가 가능한데 이미 됐을 텐데요. 올라갑니다. 오른쪽에 데스티니입니다. 세워주면서 데스티니 선수가 타점을 잡을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가운데입니다. 데스티니. 네. 선택. 오른쪽. 루크 잡힙니다. 아, 네. 자, 지금도 루크 선수 좋으면 나오는 윙크죠. 그렇습니다. 자 4대3 IBK가 앞서는 가운데 흥국생명 아 남지현 리시브 안정적이에요. 가운데 데스티니입니다. 깔끔하네요. 자 IBK 리시브가 좋아졌어. 타점을 잡을 수 있는 선수지만 원블로킹이 오니까 좋아. 올라갑니다. 데스티니에요. 아 나이토스네요. 네 김산희의 서브 득점을 시작으로 분위기 전환에 성공한 IBK 15대11로 앞서 있습니다. 올라갑니다. 루크가 잡히는군요. 또 데스티니라 올라갔어요. 가운데 백어택 데스티니입니다. 조금 짧았습니다. 올라가죠. 데스티니 스파이크 득점. 네. 4세트 세폴 데스티니 서브 아, 득점이에요. 파이널 세트로 갑니다. 이미진 일단 잡혔고요. 2단 강타 네 데스티니입니다. 강타 네 혼돈스럽거든요. 그렇습니다. 가운데 시간차 데스티니입니다. 김혜진 선수 쪽으로 끌어들이는 김산희 선수죠. 네
데스티니 스파이크 득점이에요. 13대 13. 정확한 서브를 넣겠죠. 길게 안쪽이에요. 들어왔다는 판단입니다. 네. 김산이가 올렸고 데스티니 들어갑니다. 네. 아, 지난 시즌에 배웠네요. 그것을 최선호 선수가 리시브로 잘 받아냅니다. 그렇습니다. 남지현 받았고 데스티니 여기서 던지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남지현 리베로 받았고 데스티니 맞고 나갑니다. 데스티니와 조이스 좋았습니다. 아, 타점이 좋아요. 우리 약간 붙었던 조이스 선수의 공격은 상대에게 지금 정확하게 타점이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반면에 데스티니 선수는 오히려 네트 쪽에 붙여주니까 자신의 점프를 이용했어요. 이미지 수비가 좋았죠. 그리고 데스티니 네, 적인 판단이죠. 데스티니 시간차 공격인데요. 그렇죠. 지금은 점프 브로킹을 이용해 주고 있는 김산희 세터죠. 서브 길게 안쪽. 아, 이렇게 되면 인상공사가 이세 공격할 수 있는 게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또 다시 비슷한 위치 안쪽입니다. 아, 들어가네요. 데스티니 들이 다 수비가 대비가 됐다는 겁니다. 지난 시즌에는 이렇게 때렸을 때 사실 다 득점하고 연결이 됐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은 상대 팀들이 다 수비가 된다. 데스티니 찍어 누릅니다. 그렇습니다. 하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비수들을 앞쪽에 때려내는 거거든요. 들어갑니다. 데스티니 수비력이 점점 더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수비가 잘 됐을 때 이것은 득점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시도합니다만 막혔고 후이 데스티니 직접 들어갑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보이고요. 물론 데스티니 선수는 자신의 몫을 충분히 지금 해줍니다. 김희진 박정호 선수의 공격까지 지금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은행이 전체 이번에 리시브 잘 올라갔고 후이 데스티니 네. 오른쪽으로 이 선수에게 브로킹이 한 명밖에 따라가지를 못하게 되겠죠. 그렇죠. 데스티니! 오호! 데스티니 득점! 16대 16! 맞겠습니다만 네. 데스티니가 득점을 가져갑니다. 남지현 리베로 수비 좋았고 데스티니! 아, 들어갑니다. 안쪽 데스티니! 네, 조이스 선수의 공격은 상대가 어디로 때릴 것인지 그 상대 팀 수비수들이 지금 다 데스티니! 아하. 역시 데스티니! 그렇습니다. 뭐 완벽하게 브록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데스티니! 네. 절반의 성공! 데스티니 하지만! 들어갑니다. 네, 이게 각도가 가운데 쪽에서 지금 각도가 나고 있네. 수점 밀어넣기! 데스티니! 득점 25대 24 유리한 고지. 선수가 왼쪽에 와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왼쪽으로 공격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구영패 인상공사 그리고 데스티니 마무리 3대 0 극적인 3세트 승리 기업은행